자, 박태환이 3번 레인, 순영이 4번 레인, 1번 레인에 박석현도 힘을 실어줍니다. 네, 박태환 선수 지금 영법이 순영 선수보다 레프 타임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박태환 선수 정말 하얀 종이 위에 본인이 레이스를 어떻게 펼칠지 천천히 흘러가는 수영이 사실 1500m에선 가장 유리한 수영입니다. 네, 박태환 선수 페이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박태환, 순양, 순양이 다시 한번 이제 저렇게 전략적으로 서로 의식하면서 수영하다 보면 나중에 지치거든요. 네. 그때 박태환 선수가 치고 나가면 훨씬 더 유리한 플레이를 해서는 조금 더 따라 붙어줬으면 좋겠는데요. 발 네. 뒤까지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 구간을 조금 앞서서 좀 따라 붙어줘야 돼요. 순양. 네. 순양 선수와 야마모토 선수가 지금 앞에 조금 많이 지금 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선수 조금씩 처지는 것 같은데요. 이때 박태환 선수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주면은 더 좋은 레이스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레인에서 비슷하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3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육안으로 봐도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지 아직까지도 반 이상의 레이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박태환 선수는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쓰면서 레이스가 순양이 이것이 오버페이스였으면 좋겠는데요. 네, 순양 선수와 야마모토 선수의 킥도 천천히 차면서 수영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야마모토 선수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으니까 또 이게 어떻게... 박태환이 이제 턴을 했습니다. 자, 많이 떨어져 있고 이제 20m 정도... 박태환 선수 지금 앙커창 선수하고 지금 어느 정도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후반 레이스 좀 기대를 해야 되고 박태환 선수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900m 레이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순양이 가장 먼저 돌았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야마모토가 조금씩 밀리는 구석이 있죠. 네, 야마모토 선수 스퍼트를 좀 일찍부터 내고 킥을 아주 빠르게 차고 있어서 조금 지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힘든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순양 선수도 본인의 레이스가 지금 계속 뒤처지고 있거든요. 네. 본인이 세계 기록이나 본인 최고 기록을 냈을 때보다 계속 기록 마지막까지 몸 관리를 어떻게 한 선수가 가장 유리할지 결정이고 자, 2레인의 왕커청 그 이후에 이제 박태환 선수입니다. 네, 야마모토 선수도 올 시즌에서는 아시아 랭킹 1위였습니다. 네. 14분 54초 때 페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 정도 페이스가 그 기록 정도 보이고요. 순양 선수가 지금 선전하고 모토와의 3초 6위 차이 계속해서 이 차이를 어떻게든 유지할 것이고 지금 왕커청 돌고 박태환이 이제 돕니다. 화면에 잡히지 않는 박태환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자, 순양이 계속해서 1400m 지점 가장 먼저 통과하는 순양이에요. 지금까지 오는 기간이 많이 힘들었던 박태환입니다. 하지만 1500m 그 마무리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순양이 펼칩니다. 자, 앞에 있는 순양 선수는 먼저 터치패드를 찍으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하지만 순양이 들어가고 야마모토는 은메달. 순양 죄송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박태환 선수 남자 자유형 1500m 선수들과 다 같이 협동해서 이제